안녕하세요. 거림수다입니다. 바람이 좀 붑니다. 낙엽도 날리고요. 낙엽 밟으러 산으로 가볼까요? 해는 기울고요. 서국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낙엽길 따라 몇 발짝 걷다 보니까 이런 반가운 버섯이 보이네요. 혹시나 몇 알이나 보았으면 하고 왔는데요. 이 버섯이 보이는군요. 하얗게 멀리서도 보이는 것이라 들어와 보았습니다. 완전히 갈대기 모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다면 좀더 싱싱한 것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완전히 갈대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낙엽 속에 묻혀 있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회색 갈대기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서리가 올 때쯤에서 발생한다고 하여서 서리버섯이라고도 한답니다. 좀더 위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줄지어서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밭을 형성하고 있죠. 서리버섯 밭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데요. 딱 봐도 갈대기 모양이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요. 둥근 구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평평해지다가 이렇게 완전히 갈대기 모양으로 되는 것이죠. 뿌리 부분은 약간 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낙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이죠. 완전히 출전을 해도 되겠습니다. 확실한 갈대기 모양을 하고 있지요. 낙엽을 제치고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좀 상했는데. 다 깔때기 모양이죠.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 5, 6일 전에 왔으면 싱싱하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도 물론 깨끗합니다. 벌레도 없고요. 작은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요. 버섯이 커서인지 몇개 넣었는데 풍성해 보이죠? 낙엽을 조심스럽게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걸대기가 상당히 크네요. 네. 발생한 지가 조금 된것 같습니다.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버섯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여서 나는 버섯입니다. 줄로 서서 나기도 하고요. 지금은 낙엽이 지고 있는 시기라 낙엽 속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버섯의 뿌리 부분은 둥근 알 모양이고요. 약간 마늘대 같은, 마늘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별로 뭐 좋은 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향이 있습니다. 이 또 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버섯은 싱싱하죠? 부엽토가 많은 곳에 줄로 나는 버섯이기도 하고요. 갓이 다 펴지면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참나무 숲인데요. 깔때기 모양이 되지 않은 것도 있네요. 싱싱한 버섯입니다. 요즘 흔하게 올라오는 버섯 같습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 서리가 올 때쯤에 나는 버섯.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향이 독특합니다. 좀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향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좀 진하게 나는 것이 있습니다. 버섯은 아무 곳에서나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버섯이 나는 자리가 있고요. 또 그 요건이 맞아야지 나는 것 같습니다. 공기와 햇빛과 온도, 뭐 이런 등등 자연현상이 맞아야지 발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또 물론 습한 거겠죠. 물.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부엽토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 버섯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싱싱하지요. 아이고, 해는 윤여지고 작은 방울이는 꽉 찼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진달래가 피어 있네요. 개나리가 폈어요. 곧 서리가 올 텐데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버섯은 10분 정도 딴 것 같아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집으로 옮겨왔고요. 그냥 버섯을 따 담아가지고요. 손질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반을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깔때기 모양이죠.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아주 색깔도 깨끗하고 뭐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고만큼 탄탄하지는 않고 새송이나 느타리 정도의 그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부엽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뭐 꼭 흙이라기보다는 낙엽 부스러기, 낙엽 부스러기가 많이 붙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들은 씻을 때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또 위에서 톡톡 이렇게 칼로 치면은 웬만한 것들은 또 떨어져 나갑니다. 주름살 부분에 묻은 것들은 위에서 톡톡 쳐주면 떨어지고요. 대에 묻은 것들은 칼로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은 잘라주면 되고요. 갓 부분에서 안 떨어지는 것들은 물로 씻으면서 살살 문질러주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고 데치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또 떨어지니까요. 손질하면서 조금 묻어 있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손질이 끝나고 나니까 버섯이 좀 많아 보입니다. 버섯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하는지 크기로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갓이 말려있다가 펴지면서 위로 뒤집어져서 갈대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손질이 다 끝났으니까요. 주방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넣고 삶고요. 그 데쳐낸 것을 깨끗이 헹궈낸 다음 소금물에 울궈서 저장해 두었다가 드시면 되겠죠. 맛은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쫄깃하고 좋습니다.